당신 말이야. 넷에 접속하고 살지, 에? 나라면 절대 접속 안 할 거야. 기업들은 새로운 넷이 안전하다고 하지. 지난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다면서. 놈들의 상아탑에서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겠지. 하지만 틀렸어. 지금 넷은 녹슨 차에 도장질만 한 거야. 아무 소용없어. 향수를 뿌린 개똥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네트워크에 풀어놓은 악마들은 아직 그대로 있어. 치명적인 바이러스, 오직 파괴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넷의 복잡한 거미줄에 사로잡혀 공허의 정신을 뺏긴 넷러너들 말이야. 영혼의 감옥 얘기는 드러나 봤나? 알트 커닝엠과 소울킬러는? 몰라? 자, 귀 열고 잘 들어. 왜냐면 내가! 네트워치는 잠도 없나? 미코시, 미코시로 가는 방법을 찾아 뿌이. 최대한 빨리. 아, 피곤해. 눈 잠깐 붙이고 싶네. 어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아
Thank you.
Eres un potito. ¡Ya se llevaron a uno! ¡Nos van a dar, culeros! ¡Vámonos de aquí!뭘 드릴까?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커피? 술? 생게 땡기네. 칼라베라로 줘. 다들 씨발 잘 들어라! 우리는 강도다. 카운터 뒤에 뺀질이 그래 너! 입 쳐닥치고 내가 볼 수 있게 손 똑바로 들어. 나머지 새끼들은! 얌전히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라. 소리라도 내면 후식으로 총알을 먹여줄 테니까 알아들어! 테이블에 지갑 올려놔!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다칠 일 없다! 식당을 턴다고? 애처롭다 정말. 예전엔 할머니 지갑이나 훔쳤냐? 입 닥치고 있으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돼? 너부터 할까? 지갑 내놔. 허튼 짓 하지 말고. 지시를 제대로 내려야지. 손을 들고 있는데 주머니에 어떻게 손을 넣어? 손을 들라고 하든지 지갑을 꺼내라고 하든지 하나만 해. 그딴 계획으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너같이 병신짓하는 새끼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라고. 돈이랑 지갑 꺼내, 당장. 용케 아직 안 죽었네. 방금 뭐라 그랬냐?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까불면 일찍 죽던데. 너 같은 놈은 많이 봤어. 근데 벌써 다 뒤졌거든?
왜냐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깝쳤으니까. 이 새끼 보게, 그딴 구라에 내가 속을 것 같냐? 멜스트롬이랑 아라사카도 상대해봤는데 네가 나한테 상처 하나라도 낼 수 있을까? 넌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내 손에 뒤질 거야. 씨발, 튀어! 그동안 조용히 지냈는데 이게 뭐냐고! 식스 스트리트 놈들은 왜 필요할 땐 안 보여? 네 덕분에 살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다 낼게. 한 잔 줘봐. 뭘 드릴까?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커피? 술? 의뢰인이 베타이시드를 겁나게 도둑맞았어. 베타이시드가 뭐냐고? 씨발, 나도 모르지. 중요한 건 그게 꽤 비싸고 의뢰인이 그걸 찾아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네가 나설 차례지. 무기 준비해놔. 자세한 건 첨부했어. 저기? 아, 미안. 잠깐 멍 때렸어. 매일 미소로 시작하는 듀드론 모텔에 어서오세요. 쉬기 좋은 곳이네. 차분하고 조용해. 그래? 이게 다 전부 식스 스트리트 덕분이지. 우리 고객을 건드렸다간 평생 여기 발도 못 붙여. 아, 씨발. 너 설마 경찰은 아니지? 어? 그 반대지. 아, 다행이다. 경찰이랑 말 섞으면 안 되거든. 여기서 누구 좀 만나기로 했는데 이름은 부커 업다이크. 그런데? 그래서 여기 있어? 나야 모르지. 난 그냥 오늘 수술 받으러 간 내 친구 대타로 온 거라서. 방 있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로. 잠깐만 확인해 볼게. 어디 보자. 어, 그래, 1층에 하나 있네. 괜찮아? 생각 좀 해보고. 그럼 그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북유럽에서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수위 지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 거야? 여기 좀 도와줘! 살려줘! 어우야,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네. 니네 집보다 더한 것 같다. 하하. 아마도 자다가 채식해서 죽은 것 같아. 이 동네에서 자다가 죽었다고? 그거 완전 잭팟 터졌네. 더할 것 같아. 무슨 냄새 나지 않니? 환풍구에서. 씨발! 이건 2층에서 내려온 전기. 잠깐만, 이거? 네오암페타민이야. 뭐야? 냄새만 맡아도 무슨 마약인지 맞출 수 있다고? 너 뭐 경찰견이냐? 걔 말고 소믈리에라고. 위층을 살펴봐야겠어. 왠지 거기에 살인 도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환풍구 근처에. 샹! 집중해! 바보아니야? 꺼져라! 뭉쳐!
하여! 하루종일 그러고 있을 거야? 나오라고! 있을 거야? 나오라고. 나와 등신 새끼야. 가까이 돌 것을 권고했으며
왜? 뭔데? 시드는 챙겼어? 멋진데. 그리고 부커의 운명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어줬으니 보너스로 10점 줄게. 깔끔해 부인, 의뢰 완료야. 보수는 바로 보내줄게.